이 사건 그 마이클 머피라는 가명으로 했습니다. 실제 용의자는 실제 범인은 이 사람이에요. 마우리 트로이 트래비스. 앞서 이제 발견되었던 피해자들을 보도록 할게요. 테리사 윌슨. 테리사 윌슨 씨가 발견이 되고 이 사람이 나이가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인데 이제 알몸에 아무런 소지품이 없이 이렇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막막하던 차에 이제 검시 후에서 틀니를 착용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쭉 보니까 틀니에 윌슨이라는 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치과에 아까 전에 그 치과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윌슨이라는 30대 여성이 틀니를 맞춘 게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테리사 윌슨이다 라는 걸 이제 파악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뭐 실종자 명단에 올라와 있던 뭐 엘리사 그린웨이드 뭐 자세한 거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 같이 보고 있는 이 영상을 2편으로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베로나 톰슨 40대 피해자죠. 이 사람들은 이제 신원을 알 수 없었는데 탐문 수사 결과 모두 매춘부로 확인이 되었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티 제임스라는 피해자 이렇게 발견이 되었었죠. 이른 아침에 이렇게 그냥 도로에 여기 보시면은 작은 도로예요. 오솔길 같은 작은 도로에 그냥 아무렇게나 벌어놨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밧줄 혹은 수갑 결박을 해놓은 그런 흔적이에요. 이렇게 결박흔이 있고 여기도 손목에 보시면은 결박흔이 따로 있죠. 네. 여기도 보시면은 손목에 뭔가 묶어놓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였는데 이때 당시에요. 처음 이 베티 제임스가 발견이 됐을 때 유일한 증거였죠. 어떻게 보면 범인이 남기고 간. 그러니까 이걸 단서로 경찰들은 대대적인 수사를 펼치기 시작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저 타이어는 너무 유명한 타이어라서 찾기가 힘들었어. 그러던 중에 빌 스미스라는 그 세인트 루이스 포스트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던 빌 스미스 기자에게 보내왔던 이 편지로 인해서 잡히게 되었죠. 여기 보시면은 보낸 사람이 아이스럴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적혀 있는 라파엘 스트리트 뭐 뉴욕, 네, 뉴욕주의 뉴욕시 뭐 번지 이거는 경찰이 역추적을 해봤어요. 역추적을 해봤는데 그냥 그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작은 회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스럴돔이라고 적어놓은 이 편지를 보낸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그냥 아무 주소나 적은 거구나. 왜냐하면 회사 주소는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걸로 한 거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트랄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냈다 라는 이 편지를 이렇게 뜯어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은 빌 스미스 앞으로 왔죠. 뜯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 편지지가 한 장 나왔고 편지지에 보니까 빌에게 그래 네가 썼던 기사 테레사 윌슨하고 그린 웨이드 그래 이거 잘 봤다. 뭐 자세한 거는 이제 그 스토리 1편에 있으니까 그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잘 봤고 중요한 거는 내가 동봉한 지도에 17번째 피해자를 X 표시로 위치를 표시해놨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은 내가 진짜라는 거를 알게 될 거다 라고 적어놨죠. 그리고 전에 테리사 윌슨 기사를 썼던 것처럼 내 기사도 좋게 다시 써라. 일요일 기사로 말이죠. 그래서 이게 동봉해놓은 지도예요. 동봉해놓은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요 방패 모양 있죠. 예. 여기 방패 모양. 보통 이제 여러분들 그 인터넷 지도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지도를 봐도 돼요. 그 고속도로나 어떤 국도, 일반 국도 거기에는 방패 모양이나 혹은 뭐 동그라미 모양 안에 숫자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숫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FBI 그 사이버 크라임 유닛 소속인 성은 잘 모르겠어요. 이름밖에 안 나와 있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밥
밥이라고 하는 수사관인데 그 사이버 크라임 유닛 그 인베스티게이터가 고심고심을 하다가 이제 이거를 아이디어로 떠올린 거예요. 아 이거 인터넷에서 출력을 한 거 보니까 우리가 역추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구글 맵을 띄워가지고 해당 위치의 모습을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고속도로에 숫자가 적혀있는 이 아이콘 아이콘의 모양이 상당히 구글 거는 또렷하죠. 되게 막 이렇게 이게 되게 섬세하잖아요. 근데 보내온 지도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는 야후 맵을 봤어요. 야후 맵을 보니까 이건 이제 그 이거 보내온 지도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 뭐 방패 모양은 어느 정도 뭐 그렇다 쳐. 근데 옆에 나 있는 요 샛길이죠. 요 샛길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구나 라고 봤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4일 동안은 인터넷에서 그 지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이트를 뒤졌어요. 4일 동안. 근데 4일 동안 안 나왔어. 그러다가 고심고심 하다가 익스피디아를 딱 떠올린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이에요. 익스피디아라는 사이트는 여행 관련된 뭐 항공이나 숙박을 예약하는 사이트지 아 여기 가는 길이 어디더라? 하면서 들어가는 사이트는 아니잖아요. 이 숙박시설이 요쯤에 있구나. 그 정도 용도죠. 그래서 아 혹시나 해서 익스피디아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작은 도로도 거의 밀접하게 붙어 있었고 방패 모양도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그냥 둥글둥글 하잖아요. 섬세하지 못해. 그래서 익스피디아랑 너무 똑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건 아실랑가 모르겠는데요. 원래 익스피디아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번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익스피디아가 너무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당시에도 윈도우로 인해서 매출이 어마어마한 회사였죠. 그래서 이제 익스피디아까지 너무 매출이 많아지다 보니까 야 니들 때문에 우리 세금 더 많이 내게 생겼다. 나가! 해가지고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소속인데 그냥 타이틀만 야 우리 익스피디아 우리 독립했다.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은 회사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독립을 했을 때가 2001년이었어요. 이 지도를 탐색을 하고 있을 때가 2002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수사를 진행했던 그 사이버 크라임 유닛에 있던 밥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얘네들이 지금 독립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되게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서버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서버의 위치를 안 알려주려 했다. 왜냐하면 익스피디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탈세죠. 왜냐하면 서버는 고스란히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서버 공개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뭐 공개를 했죠. 어쨌든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다행히도 편지를 보내온 날 그 당일이죠. 빌 스미스 기자가 받은 그날 그리고 바로 전날 이 지도 이 사이트에서 맵을 출력하는 그 펑션을 사용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다행이었죠. 막 수천 명 되고 수만 명 됐어 봐. 이게 또 못 잡아. 그렇잖아요. 솔직히 못 잡는 거지.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한 명 있는 걸로 발견됐죠. 아 이거는 이제 번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는 이 지도를 따라가 보니까 있었던 이제 백골 시신이었어요. 이미 완전히 백골화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연쇄살인범 트레비스가 감옥에서 목을 매달고 남긴 편지의 원본이에요. 엄마한테 남긴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한 게 이건데 뭐 엄마에게 요거 자세한 내용은 1편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엄마에게 난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엄마 너무 사랑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엄마예요. 뭐 우리 가족 할매 뭐 제임스 내 동생 어쩌니 저쩌니 피해자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는
편지를 남기고 왔죠. 그리고 더욱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느꼈던 거는 세입자가 있었던 거죠. 연쇄살인범이 자신의 집에서 그 많은 여자들을 납치해와서 마약을 먹이고 고문을 하고 살해를 하는데 그 집에 세입자가 있었어요. 여기 지금 집 구조를 보시면은 겉에서 보시면은 넓죠. 가로로 넓어요. 물론 이제 앞뒤로도 넓죠. 1층짜리예요. 이제 가벽을 쳐놨어요. 가벽을 쳐놔가지고 1층은 이제 독립된 공간이에요. 세입자랑 트래비스랑 같이 따로 사는 1층은 독립됐지만 지하실은 공유였어요. 지하실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 세탁기, 그 다음에 뭐 일반 가정집에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세탁기, 뭐 그 다음에 뭐 창고 이런 거, 이런 용도로 쓰는 지하실. 어쨌든 세탁기라는 이제 그 기기가 있었기 때문에 둘은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일화로 그 세입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이제 자기는 상상도 못했다 라고 했고, 왜 그렇게 상상을 못했냐, 왜 저 사람이 연쇄살인범이고 당신이 집에 있는 시간에도 다른 여자가 납치돼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를 왜 상상하지도 못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한 일화를 얘기를 해줬어요. 자신이 자기가 이제 지하실에서 이제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대요. 바로 옆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화들짝 놀랐대요. 비명을 지르면서 깜짝 놀랐대요. 보니까 트래비스였대요. 그래서 나 너무 놀랐다고. 그러니까 정말 미안하다면서 막 계속 미안하다. 다시는 놀래게 안 하겠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젠틀하게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이 지하실로 내려온다는 사실 혹은 자신이 지하실에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노래를 흥얼거렸다고 해요. 아니면 휘파람을 불던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세입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저 사람은 정말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겠다. 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일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그 정도까지는 배려를 잘 안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 누군가 지하실에 있다가 지가 내려갈 때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자기가 지하실에서 어떤 일을 보고 있는 내내 그러는 거는 조금 오바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앞문이고 이게 뒷문. 세입자가 들어가는 문, 요게 트래비스가 들어가는 문. 네, 가운데 가벽에 쳐 있어요. 네, 여기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있는 통로. 요것도 이제 중요해요. 요 식탁이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당시에 여자가 납치돼가지고 집에 있던 상황이라고 해요. 요 식탁을 어머니가 사가지고 이제 배달원이랑 만나가지고 피해자가 있었는데 엄마가 와서 설치를 하고 아들이랑 대화도 좀 나누고 그러고 갔다는. 그리고 지금 이거 재질을 보시면요, 일반적인 식탁이랑은 좀 재질이 다르죠. 스댕이에요 위쪽이.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스댕으로 된 거는 잘 안 쓰잖아요. 왜 이거를 사줬냐, 트래비스가 이제 엄마가 먼저 얘기를 꺼내니까 그러니까 식탁이 집에 없는 것 같던데 이런 거 사줄까 뭐 이런저런 얘기 오고 가다가 트래비스가 먼저 엄마한테 욕을 했다고 해요. 스테인리스로 된 거를 사달라고. 물론 이제 이거는 트래비스가 직접 진술한 내용은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근데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자가 쪼대기에 맞아서 피가 튀어요. 피가 튀면은 이거를 지우기가 쉬운 게 유리나 혹은 뭐 나무 이런 거는 스탱보다는 지우기가 힘들겠죠. 그런 이유로 이제 스테인리스 식탁을 특별히 어머님한테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요거는 네 그냥 집 안이에요. 집 안, 거실. 요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
그 지하실이에요. 세탁기 있고 뭐 창고 같은 거. 요거는 뒤로 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그 집 내부를 다 뜯고 이렇게 다 뜯어낸 이유는 추가적인 증거가 더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 뜯어낸 거예요. 안에 혹시 사체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이잖아요. 요거는 페인트 아래, 아니 페인트래. 그 카펫. 카펫 아래에 있던 또 다른 카펫에 물들어 있던 핏자국들. 요거는 장판 아래에 묻어 있던 핏자국. 요거는 벽에 묻어 있던 피해자의 혈흔. 요거는 네. 요 침대는 뒤에 가면은 다시 영상으로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네, 여기 아래도 적어 놨죠? 피해자들을 그 요 테이프. 그다음에 요 가방은 요 테이프랑 끈들, 그다음 스타킹 뭐 등등등 수갑도 있었어요. 여기 안에 이제 가방 안에 보관을 해놨었어요. 요 벨트도 있죠. 요 벨트로 피해자들을 목졸라 죽였어요. 그리고 요거는 피해자들을 촬영할 때 썼던 그 카메라. 이 카메라로 찍었던 비디오들. 여기 비디오에 보시면은 겉에 보시면은 이런 스티커래 사진이 있죠. 사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빌 스미스 기자가 직접 실제로 썼던 그 기사예요. 자, 체포된 직후 아침에 급습을 해서 FBI 그 다음에 경찰국 보안관국 다 합쳐서 급습을 했을 때 옷을 입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같이 살았다고 했던 세입자 젊은 여자예요. 피해자들도 다 젊은 흑인 여성들이었죠. 이 사람도 그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정말 완벽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가까이 있던 사람들한테는 철저히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얼마나 트래비스가 속으로 이 세입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정말 상상조차 안 갈 것 같아요. 별 끔찍한 상상들은 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볼 영상이 저기 위에 보시면은 이제 베티 제임스 다리에 타이어 자국이 나 있던 그 피해자예요. 베티 제임스. 그리고 배경으로 되어 있는 이 영상이 베티 제임스가 그러니까 결박이 된 상태에서 나누는 대화예요. It pleases me to serve you. Stop, boy. You're lucky, Master. Please, serve you. What? Now you sit your ass down, like I said. You sorry? Yes. You sorry about what? Yeah, okay. Jumping in the car with a muff you don't know? Huh? Yes. You sorry? Yes. You want to say something to your kids? Mom, I'm sorry. Who raising your kids? Me and my mom and dad. You ain't raising shit. You on here in your back smoking crack. You ain't going home, mom. I'm gonna keep you about a week.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베티 제임스가 차에서 탈출을 하려고 했었어요. 차에서 탈출을 하려고 했다가 다시 붙잡힌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가둬둘 거야. 내일 집에 안 보내줄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에 집에 못 갔어요. 목이 졸려 죽은 거죠. 벨트로. 네, 참 안타깝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영상은 첫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This is first kill number one. First kill was 19 years old. First kill was nice. 네, 지금 카메라가 켜져 있었군요. 카메라 끈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영상이 그 피해자 첫 번째 피해자죠. 첫 번째 피해자가 목숨을 잃고. 그거를 이제 비디오로 남겼던 그런 모습이었죠.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 여러 누가 보더라도 다 느껴지죠. 누가 보더라도 자랑스러워. 저 사람은 저 첫 번째 살인을 상당히 그 기념을 그러니까 상당히 자랑스러워하고 있구나. 자부심을 갖고 있구나. 그런 거를 누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참담하죠. 그래서 저 첫 번째 피해자 여성은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갈색 벨트로 목이 졸려 죽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이제 뒤편에서 나왔던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마약을 하고 있죠. 마약을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어떤 여성인지는 발견이 안 됐다고 해요. 그런데 이 피해자도 이제 마찬가지로 매춘부 여성이었을 것이고 마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약을 최대한 먹인 다음에 반쯤 정신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마약을 하면 해롱해롱 거리잖아요. 해롱해롱. 그래서 아까 전에 채팅창으로 어떤 분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죠. 세입자 같이 사는데 어떻게 소리가 날 텐데 어떻게 그랬던 거예요? 마약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엔간하면은 세입자가 집에 있는 시간에는 그거를 안 저질렀어요. 만약에 세입자가 집에 돌아올 시간, 그러니까 퇴근할 시간, 퇴근해서 집에 있을 시간, 혹은 뭐 잠자는 시간 이런 시간에는 약을 먹인다거나 혹은 그 잠을 자라고 한다든가 어쨌든 소리를 내면은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보셨죠. 베티 제임스하고 했던 대화, 그런 대화처럼 피해자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고 내일 보내주겠다 아니면 다음 주 보내주겠다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만 버티면은 나는 살아서 풀려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마우리 트래비스 말을 절대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그런 많은 예상들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다른 여성이고요. 지금 여기 나오는 침대 있죠. 요 침대. 다른 여성이에요. 다른 여성인데 요 침대가 아까 전에 증거 영상으로 보셨던 증거 사진으로 보셨던 침대방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도 이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여성인데 이게 이제 그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대낮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말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교육이죠. 그런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자신의 말을 잘 듣도록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찍은 영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저렇게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으라 해놓고 여기서 이제 앉아라, 서라, 뒤돌아라, 뭐 이런 명령을 내린다거나 혹은 뭐 질문들, 뭐 시덥지 않은 질문들 있죠. 뭐 애가 있냐, 나이는 몇 살이냐, 이름은 안 물어봤어요. 근데 되게 희한하죠? 이름은 절대 안 물어봤어요. 왜일까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름을 알게 되면은 뭐 죄책감?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쥐 눈꽃만큼 남아있는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일까요? 그런 걸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신교육을 시키는 거고 지금 이 영상은 트래비스가 그 카메라를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영상이에요. 그런데 잠깐 들리는 소리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트래비스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 탁 들리고 싹 하면 삭삭삭삭 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뭔가 끌고 내려오는 소리, 바닥에 뭔가 쓸리는 소리. 그게 트래비스의 발걸음 탁 하고 슥 턱. 그 다음에 트래비스 발걸음 탁 슥 턱 이 소리가 뒤어나요. 그런 걸 보고 이제 그 뭐 프로파일러나 많은 수사관들,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죠. 피해자 여성들을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요. 네. 뭐
필요하시면은 저기 따로 영상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갔었죠. 지금 이거는 그 베티 제임스죠. 베티 제임스 씨가 차에서 탈출하려고 했던. 이거는 이제 트래비스 사진들. 이 케이스를 보면서 그 제 영상으로는 지금 안 올라가 있는데 그림 그 닉네임 그림 슬리퍼라는 이제 살인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흑인 매춘부 여성들만을 수십 명 살해한 연쇄 살인범인데 나이가 거의 한 6, 70대, 70대? 70대였을 거예요. 70대가 돼서 체포가 됐거든요.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던 거는 한 3, 40년 전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뒤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체포가 되고 난 다음에 왜 우리 남편을 체포하나요? 라고 그 집에 살고 있던 이제 아내 그리고 그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뿐만 아니고 그 사람 이웃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지인들 모두 다 왜 이렇게 착한 사람을 체포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인 용의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살인할 사람이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살인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연쇄 살인범이 맞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숨기고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그런 모습을 하고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자신의 본성은 정말 악마 중에 악마인 그런 사람들.